캣닙은 고양이들에게 흥미로운 반응을 유발하는데 이는 고양이들이 캣닙을 냄새로 감지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캣닙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박하라고 불리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주로 잎과 줄기에는 네퍼탈락톤이라는 성분이 고양이들의 흥분과 쾌락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캣닙을 사용하여 고양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오늘은 고양이 마약인 캣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캣닙은 고양이들에게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고양이들의 흥분과 쾌락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캣닙을 냄새로 감지한 고양이들은 흥분하여 움직임이 활발해지거나 캣닙이 있는 곳에 몰두하여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외에도 캣닙은 고양이들의 행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 해소, 운동을 유도하여 건강한 생활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캣닙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사용을 피하세요. 과도한 양의 캣닙을 사용하면 고양이의 행동이 지나치게 과격해질 수 있으며 흥분과 행동의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의 캣닙을 사용하여 고양이의 흥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캣닙을 사용할 때는 고양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캣닙을 사용하는 동안 고양이가 캣닙을 먹거나 삼킬 수 있으므로 캣닙을 사용하는 동안은 고양이를 감독하고 사용 후에는 캣닙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캣닙을 사용하는 장소나 공간에서는 고양이가 다른 위험한 물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고양이는 개체마다 성격과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캣닙에 대한 반응도 고양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들은 캣닙에 매우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반면 다른 고양이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성격과 행동을 잘 관찰하고 적절한 양과 빈도로 캣닙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캣닙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신선한 캣닙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캣닙은 향이 약해지고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캣닙을 사용하기 전에 신선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캣닙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의 흥분과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캣닙 외에도 다양한 장난감과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는 다양한 자극과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캣닙을 사용하는 동시에 다른 장난감을 활용하거나 고양이와 함께 놀이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캣닙은 반려묘들에게 흥미로운 반응을 유발하며 적절히 활용한다면 반려묘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캣닙을 사용할 때는 반려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절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